마음가짐 가지고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자 불리설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,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교창 속에서 우리가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, 문화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. 요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.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좋으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. 좋으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.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표하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 하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 봤는데 충분히 만족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